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다시 영원히 돌아왔어요. 자, 무엇을 리뷰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샀던 피젯 스피너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가 버렸네. 자, 스피너들이었어요. 스피너들. 뭐 금속제 스피너라서 아직 애기들 주려고 샀었는데 이 쇠로 된 거라서 위험해서 애들 주질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처박아 뒀습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인데. 네. 그리고 제 거도 샀었죠. 제 거. 일단 뭐 스피너는 뭐 유행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나는데 문방구에서 요즘 이거 거의 개인당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지금. 제가 샀던 건 이거죠. 이 스피너. 꼬무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걸 풀러 가지고 빼면 이제 개수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 개만 뽑아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스피너였습니다, 제 거는. 근데 베어링 별로 안 좋은가? 이제 금속 스피너가 원래 좀 비싸잖아요. 이제 동으로 됐고 얘는 좀 비싸가지고 동 맞을 겁니다. 이 도금이 아니고 동일 텐데 얘는 겁나 무겁습니다, 얘는. 네. 아무튼 네. 조금 오래됐네요, 얘도. 아, 그리고 지금 괜찮은 스피너가 나와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스피너라 하기도 좀 뭐한데 그냥 체인이에요, 체인. 자, 긴 말 필요 없고. 자, 제가 구입한 물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짜잔. 얘들은 여기 배경에 좀 있게 놔두고. 네. 짠. 야, 카본 폼 케이스. 네. 그리고 빨강, 검정 빨강. 디자인도 예쁘네요. 네. 열어보면 무엇이 나오냐? 짠. 봉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꺼내버렸네. 자, 이것입니다. 바로. 스프로킷. 스프로킷과 체인. 그리고 자전거의 대기어, 자전거는 오토바이의 대기어, 소기어, 그리고 체인이죠.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네, 뒷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앞부분은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하나가 잡아주고 있죠. 자, 보시면 되게 딱 봐도 쇳덩어리로 돼가지고 비싸게 생겼죠. 제가 이걸, 12.몇 달러를 줬나?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로 해외 구매로 샀어요. 국내 이거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리에서 보이길래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삐까뻔쩍하죠? 삐까뻔쩍, 삐까삐까, 예, 삐까뻔쩍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건 약간 전에 이제 티탄처럼 이렇게 녹빛이 나는 이런 거 했고 이것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비싼 한 1달러? 뭐 하여튼 1,500원, 2,0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예, 뭐 어떻게 갖고 노는 거냐? 뭐 별거 없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끝이에요. 체인이고 쇠로 돼 있고 체인이고 뭐 그냥 갖고 노는 그런 거죠. 여분의 뭐 풀 수 있는 볼트, 여분의 볼트와 풀 수 있는 렌치가 들어있는데 두 개 같은 것 같은데 2mm 렌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 봅시다.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 가지고 놀죠. 이렇게 손을 좀 당겨볼까? 좀 내려볼까? 조금 내려봅시다. 자, 가까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너무 허무하죠. 근데 이거 은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 가지고 놀기가. 네. 아, 뒤집어서 보기에도 좀 예쁘죠. 좀 뽀대가 납니까 약간. 네. 이렇게 잘 안 된다. 네. 이거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고 이제 스피너니까 말 그대로 얘도 돌려야 되죠. 요거 요 축이나 이 축 하나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돈다. 이게 체인 특유의 소리가 나죠. 체인이 원래 구동 방식, 구동 전달은 확실한데 이제 단점이 소리가 나는 게 체인의 특성이죠. 찌리리. 아무튼 이런 겁니다. 별 대단한 건 없죠. 예, 모양이 예쁘다는 거. 이거 예. 실제 체인이고 자전거에 붙어 있는 거,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거 그 느낌이 나죠. 대기어, 소기어. 이 스프로킷의 색상이 조금 예쁘게 됐어요. 도색인지 아니면 도색이겠죠. 구운 거는 아닌데 일단 색깔이 예쁘게 좀 나 있습니다. 프레스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모양은 되게 예뻐요. 네.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어서 일단 리뷰를 한번 쳐봅니다. 네.
기존에 이런 스피너들에 비해서 그냥 갖고 놀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아닌가. 이게 손으로 좀 갖고 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라는 맛은 분명히 좀 있는데, 뭐 이거 말고 어떻게 노는지 뭐 인터넷에 뒤져봐도 별로 뭐 정보가 없어요. 아, 큰 거를 잡으니까 혹시 잘 돌긴 잘 도네. 힘이 확실히 저기가 되네요. 오, 아 웃기다 진짜. 예, 만 40대 이제 초중반을 달리는 황군이 스피너를 가지고 놀려고 샀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샀는데 모양이나 이런 거는 뭐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금속으로 돼 있어서 애기들 주기는 또 그래요. 유리나 이런 데 쳐가지고 깰까봐 어디 긁어버릴까 무서워서 애기들 한번 줘봤는데 좀 잘 갖고 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은 돼야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스피너였습니다. 새로운 스피너, 체인 스피너. 예. 뭔가 묵직하고 세로됐고 좀 재밌는 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스르륵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탱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좀 별로 재밌게 노는 방법을 연구를 못 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게 이거의 특징입니다.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